민주당 선의 관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 제6회 풍류당 발표회. 자, 이번에는 대박 나는 대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아니 너는 또 누구냐? 너무 이쁘다. 얘 천사가 왔군. 자, 흥보가 중에 첫째 박타령을 사물 선생님이신 손성열님 참으로, 그리고 흥보가 중 돈타령을 화요풍류당 김승남님 소리로, 예. 흥보가 중 둘째 박타령은 금요풍류당 한양희님의 창을 이어서, 비단타령은 금요풍류당의 박미란 박선영님 소리로다가, 보물 보석을 짊어지고 나오는 화초장타령은 목요풍류당 박병재님 소리에 이어서, 흥보가의 대비를 장식하는 이때 춘절때 먹은 풍류당 부원장 손설령님 창으로 들어오시면서, 네. 우리 모두 대박나는 세상 대박내는 풍류당을 성원해 보겠습니다. 네. 풍류당 풍류당 대박 소리에 흥분하신 첫째 박타령 손설령님 소리와 보라싸우님의 복장납니다. 자, 원수! 이리 한참 설리울째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밥을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그러지. 흥보가 박세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탄! 시리리리리리리리리롱 실건 담가주소 대여하루 담가주소.
패가 수천석을 지가 싣고 한걸 와요 저 인마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풍성은 너무 도정금이 다 가져가고 웬 괴 두 자리 있거라 흥보마느라가 여보 영가 어디 한번 열어놔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가 마누라 말이 옳다고 한 개를 탁 열고 쌀이 하나 너한테 들려주 보니 돈이 하나 흥보가 좋아하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보서 보는디 흥부가 좋아하고 흥부가 좋아하고